가끔 착하게 살기 싫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배려 깊은 선한 인간에 대해 피로를 느끼셨다면 니체라는 치료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믿고 있는 태초 도덕의 기원은 허무의 의지가 있었다고 주장해요. 이성과 관능에 대한 공포, 행복과 미에 대한 공포가 숨어있다는 것이죠. 공포는 생과 세계를 충분히 누릴 자격을 부정하고 눈치를 보게 합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부르는데 노예 도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삶의 태도예요. 사회가 바라는, 세계가 원하는 삶의 양식을 추종하는 버릇이죠. 이런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 존재로 만들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코 인식자가 될 수 없게 해요. 노예 도덕의 반대편엔 주인 도덕이 있습니다. 허무의 의지가 아니라 힘의 의지를 긍정하는 도덕이죠. 이는 무리 속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닌 무리에서 이탈한 인간, 자기만의 도덕을 완성하는 고독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도덕입니다. 쇼핑할 때 우리 모습을 상상해보죠. 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집중을 아끼지 않습니다. 쇼핑의 주체는 나이기에 나만의 소비 기준을 완성하려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힘을 쏟죠. 반면 나 자신을 작품으로 만드는 잉여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나를 유일한 존재로 세공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남의 시선에 나를 강제로 맞춰버리죠. 사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도덕적 삶이라 인준하고는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급히 시스템 탓으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쇼핑엔 주인의 도덕이, 생활엔 노예의 도덕이, 출몰하는 이 전도된 형태엔 욕망 그 자체로부터 도망치려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에서 고대 그리스인을 통해 우리가 장착한 도덕적 편견을 톱바봅니다. 그리스 시대 성과학의 기준은 강함과 약함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선한 자고 약한 자는 악한 자였죠. 몸의 아름다움을 아꼈던 그리스인들에게 아테네 목판인 아고라에서 못생긴 추남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추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어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며 자기 자신의 관성을 초극한 가치의 생산자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제명령에 핑계 없이 복종할 줄 아는 강한 인간이었기에 선한 인간으로 인식돼 특권적 존재로 인정받았던 셈이죠. 이 선한 인간에겐 정치적 경쟁이 있었을 뿐 그를 원망하거나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마녀사냥은 없었습니다. 또 한 명, 시니컬리즘의 어원을 두고 있는 견유학파의 창시자 디오게네스는 아테네 시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장사를 방해하고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형편없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도 그를 나쁜 사람 혹은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디오게네스의 강한 삶의 의지를 그리스인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얌전하고도 부드러운 인간을 탐합니다. 자극은 소란이고 개성의 표현은 돌발 행동이며 사회가 원하는 도덕적 기준에서 견한 삶은 제거해버려야 하는 오염으로 생각하죠. 이 균일한 도덕관의 배경에는 연민이 있습니다. 연민은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덕목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니체는 현대 철학자들이 연민을 과대평가하고 편애하는 것을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해요. 수동적인 인간으로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함과 호화로움에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연민적 삶의 방식에 대해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서문에 이렇게 표현해두었습니다. 우리들, 인식하는 인간들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찍이 자신에 대해서 탐구해본 적이 없었다. 제 자신을 탐구해보지 못한 인간은 반응하는 자이며 약한 자로 머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 이방인인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이방인처럼 여기는 태도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최고의 도덕 덕목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양심의 가책은 하나의 병이라고 말해요. 삶을 만끽하려는 모험을 위험한 도발로 치부하고 내가 세계의 유일한 존재라는 각성과 성찰을 남들이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고 착각하게 하니까요. 이 고약한 도덕적 편견 속에 우리는 균일하던 인간으로 모두가 똑같은 개성 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때문에 자신에 대한 특별한 도덕은 생산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유 없는 원한을 품습니다. 딱히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이유죠. 이 원한은 대상이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반항 같은 것이죠. 원한을 지닌 인간은 정직하지도 순박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그의 용어는 견눈질을 한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견눈질은 증폭됩니다. 자신감의 결여가 인간을 흔들게 하죠. 도덕적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자신을 손님처럼 대하게 한다는 데 있어요. 니체는 가책을 느끼는 이 온전히 망각하고 원한을 품는 이 기쁨, 환희, 승리만을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의 자신감만으로 나 자신을 믿자는 것이죠. 성공의 기억이 없다고요? 단언컨대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 생이 승리의 밑단이고 이 생이 환희의 근거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남의 생을 살지 않아요.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이유죠.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피로를 느끼셨다면 각자 사납도록 성실하게 제 자신을 탐구할 시간입니다. 사회의 기준에 반응만 하지 말고 사회를 자극하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이 아니라 생의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입니다. 니체를 통해 관성의 덕을 벗고 찬란하게 나 자신을 전복하길 바라며 안녕! Paper Renaissance